얼굴은 한 살 젊어졌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30년이 젊어진 거예요. 나도 여자이잖아요, 그죠? 아직도 예쁜 여자를 가고 있다라는 게 행복인 거죠. 네. 아, 이게 마음의 치유가 되는구나. 사실은 저도 그 기자기 때문에 저는 연예인도 아니고 뭐 외모가 썩 중요한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얼굴계에서 굉장히 그 자연 개발만 놔뒀었는데요. 화장도 그냥 저는 택시 안에서 라인 하나 그리고 빨간 선 되면 마스카라 그리고서 저는 굉장히 신경 안 쓰고 산다고 생각했지만 남들은 꽤 불편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렇게 사나 뭐 이렇게. 또 굉장히 유명한 작가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장롱도 닦으면 반질반질해지는데 사람 얼굴 닦으면 얼마나 윤이 나겠냐고. 그 이후로 제가 나름 마사지도 받고요. 그다음에 뭐 저렴한 데지만 경락도 좀 받기도 하고 최근에 들어선 1,000원짜리 팩 사다가 매일 한 번씩 얹어서 수분도 좀 줄라 그러고 나름 노력을 해요. 근데 그건 뭐 누구 이뻐 보이고 이건 문제가 아니라 이혜정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아니 표정이 예뻐졌어요. 이혜정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뭐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박경민 씨는 나는 남자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혜정 선생님이 내 앞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 뭐 변한 거 없어? 근데 느낌이 좀 산뜻해지시고 귀여워지시고 그게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뭐라 그러셨어요? 아 뭐가 바뀌셨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화장품을 바를 때도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스킨 타서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 얼른 빨리 누워 자야죠. 근데 요새는 똑같은 거라도 솜에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저를 더 귀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세수를 할 때도 거품을 많이 내서 콧망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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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이고, 예뻐라, 혼자 이렇게 하는 그게 자고 나면 정말 꽃이 하나 피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15년을 미장원 안 가신 분이 이렇게 조금만 만지셔도 그게 더 효과가 크신 거예요. 왜냐면 생각 안 하시던 분이라서 뭐 이렇게. 진짜 보톡스도 한 번을 맞아도 너무 힘든데 여성분들은 네. 진짜 이런 걸 행복해하세요. 제가 한양방 병원을 갈 때 장모님하고 집사람을 이제 양방 의사 보고 이제 보톡스로 놔주게 했어요. 근데 이제 맞고 가시면서 제가 17년 결혼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고마워하시는 장모님 모습을 처음 봐. 너무 그러니까 눈가주름이 너무 신경 쓰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인이셨거든요, 장모님이. 지금도 뭐 미인이시지만. 근데 눈가주름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침이 좀 덜 아파요, 보톡스 주사보다. 근데 우리 와이프는 침 맞을 때 비명을 질러요. 보톡스 맞을 때는 마취 크림도 안 받아요.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맞아야 된다고. 생으로 맞아요, 생으로. 그리고 내가 그걸 보고 여자가 아름다움을 위한 도전이 정말 훨씬 더 심한 통증도 감내할 수 있구나에 제가 놀라요. 대단합니다. 아니, 진짜 뭔가 너무 재밌는 게요. 이번에 이제 엄마를 모시고 휴가를 갔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 제 얼굴을 다니면서 야야, 네 요새 예뻐졌다. 예뻐졌다 이래요. 근데 저희 남편 옆에 있어서 왜 이뻐졌는지를 엄마한테 자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보고 여보 물 한 컵만 따다 주세요. 얼른 엄마한테 엄마 이런 거 이런 거 했어. 우리 엄마가 저를 연세가 80이신데요. 너무 부러운 듯이 쳐다보시면서 야야, 그거는 비싸드나 이렇게 물어보시 거예요. 그러니까 80 대신 엄마도 부러우신 거죠. 네. 아니 근데 남편분이 있는데도 말을 못 하셨는데 방송에 이렇게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는 지금은 그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써요. 그러니까 좀 해독. 그러니까 몸에 이런 거 독소를 좀 많이 빼야지 피곤하지도 않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하니까 청주목욕. 예, 네, 청주목욕을, 그니까, 게을리하지 않고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정도를 꼭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1,000원짜리 팩. 근데 그 1,000원짜리 팩 하면 좀 너무 그래서, 단가를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그러다가, 어느 날 앰플 붙어 나온 거 있으면 4,000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까만 수팩. 이거 완전 해가지고, 그거, 수팩. 수트로 된 거. 그거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시원하네. 그때 그렇게 이제 누워있을 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장품에서 나오는 이 향긋한 향기 있잖아요. 그게 저는 그 향기를 맡고 있으면 내가 나한테 되게 뭔가를 잘해주는 것 같고 투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애들이 지금은 굉장히 그거 익숙해져 있어요. 엄마의 그 마스크팩, 까만팩 얼굴에. 그래서 그런 거는 예. 놓치지 않고 하는 거죠. 너무 신나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뭐, 뭐도 했고, 뭐도 했고. 근데 지금 다 이러고 쳐다보시는데 남자분들은 네, 왜냐면 요즘에도 없어요. 이렇게 그 이렇게 여자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아니면 좀 더 많은 시술을 하거나 그런 거에 좀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저는 성형 좋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네. 뭐 모텔 미남 옷 다 벗고 다녀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17년 동안 와이프랑 살면서 어떤 새로운 신기법이 나오면
항상 성형외과 후배들한테 이 수소문을 해서 이게 안전성이 검증이 된 거냐, 괜찮은 거냐 하면 시술을 많이 제가 후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절제가 되면 좋은데 이 습관화되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집사람이 절대 방송 프로에 안 나와요. 예. 제가 예쁘다 그러니까 더 못 나와요. 절대 저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네. 그래서 그러면 당신 나오려면 어떻게 돼? 자기 전신 성형을 시켜주면 나오겠대. 그래서 내가 그냥 나오지 말고 있으라 그랬어요. 한 살 젊게 사는 건데 예쁘게 살기가 아니라 젊게 사는 건데 남자한테 젊음을 읽은 말 그대로 건강과 스태미너로 생각하면 여자는 아름다움. 외모. 외모. 이렇게 집착을 많이 한단 말이죠. 자, 100명의 여자를 대상으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여자가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젊고 예뻐지려고 하는지 진짜. 3위부터 보시죠. 왜? 3위는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한다죠. 남편 집에 있는 그 사람이 적인 거예요. 남편이 늙었다고 무시할까봐. 야, 남편들이 보통 자기 아내 이렇게 늙었다고 무시하진 않는데. 이건 여자들이 남편을 무시하는 거가 반영이 된 거예요. 예? 왜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보톡스를 맞았대 그래요. 자기 좋으라고 한대. 그런 거짓말 하지 마, 나한테 한 번. 자기 자아실현을 위해서 해. 그렇지. 아, 남편 좋으라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남편한테 이뻐 보려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자기가 자아실현하기 위해서 해.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소녀시대보다 이쁠 수는 없고 젊을 수 없어. 난 당신이 활기차 보이는 게 좋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그렇게 부인 무시하지 않습니다. 맞아. 근데 부인들은 남편을 자주 무시하죠. 소파에 누워있으면 인간아 그러고 무시하고 그리고 술 처먹고 또 술이냐 그러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더 남편을 무시하는 거에 대한 반영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 이경재 선생님은 절대 부인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건 이경재 선생님의 경우고 많은 남편들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이고, 배에다 손잡이를 달고 다녀? 그러면서 뱃살 만지기도 하고요. 배에다 손잡이를? 예. 네. 뭐 얼굴도 보면, 뭐,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처지나? 말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성형욕을 느끼는데, 우리 선배는 정말 나이에 비해서 절대 젊어 보이지도 않고 피부가 얇아서 거의 칠면조 목 같아요. 근데 남편과 아들이, 엄마 목은 너무 유니크하다면서. 부드럽다고 만져주고 막 사랑스럽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매력 포인트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변이 어떻게 격려와 지지를 맞아요. 하느냐에 따라서 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뭐 보톡스 맞이 너무 좋다, 뭐 수술이 돼서 최고의 선물이다 얘기하면 이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독이 되거나 자기 몸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한번 총 쏴주고 여기 한번 집에 터뜨리고 그러지 않으려면 주변의 지지와 응원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경지에서 지금 안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알게 모르게 하는 분 많다는 얘기죠. 2위는 요겁니다. 여자가 젊어지려니 이유. 주변 사람들한테 자신이 그치. 초라해 보일까봐. 저희 어머니 지금 맨날 그러시거든요. 영아, 엄마 이번에 얼굴에 보톡스 한번 놔줘봐라. 엄마가 연예인이야. 아니다, 네가 어디 가서 욕 안 먹으려면 엄마가 팽팽. 엄마가 팽팽해야 아, 딸이 돈도 잘 벌고 효대하는가 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시지만 진짜 사실 여자가 젊어지려는 진짜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궁금하다. 여자니까. 그냥 이유가 없어요. 여자니까 그냥 무조건 예뻐지고 싶은 욕망이 다 있는 거 본능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성형을 했냐 그랬더니 다른 집이 다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 집만 한옥으로 남아있으면 어떡하냐고. 한옥으로. 예, 다 뉴타운 되는데 남은 올드타운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올드타운으로 버티시려면 엄청난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이 머리가 완전히 흰머리예요. 사실은 예, 백발이에요. 야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떻게 잘리더라고요. 집안 유전이에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흰머리 많지 않으셨어요. 아, 근데? 근데 왜냐, 근데 저는 염색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백발머리를 유지하려면 어마어마한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뭐 환경보호운동가로서 제인 구달같이 나서갖고 다 전 이럽니다라고 하거나 안 그러면 그냥 백발 마녀로 취급받는 거죠. 아니, 계속 설명해야 돼. 머리 허연 여자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남들한테 비해서 너무 나이 들고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성형수술이라든가 시술이 제일 많은 것도 동창회 다녀온 다음에 맞아, 맞아. 갔는데 막 친구인데 어머 선생님 그래서 야, 너 동창이야 그럼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선생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 김태희 씨나 뭐 이런 분들 TV 나온 분들이 이뻐지는 거 살 빠지는 게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옆집 여자가 내 1cm가 2kg 빠지는 게 더 신경 쓰이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 쌍수한 고 아파트 라인 어머니들 눈이 다 똑같아요. 거기 가서 했어? 다 같이 해가지고. 운동을 하루에 얼마나 하세요? 네? 운동을 하루에 정말 많이 해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매일 해요. 매일 해서 그래요. 운동을 또 너무 과하게 하면은요. 우리 그 햇빛에서는 이제 자외선이 나와서 피부를 망가뜨리는데 거기에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요. 그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되면 노화를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거든요. 근데 운동을 너무 근력 운동을 과하게 하거나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요.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반대로 옛날에 왜 우리 농구선수라든지 30대 뛸 때는 굉장히 젊었다가 딱 은퇴하면 확 늙잖아요. 진짜 요즘 운동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제 나이 또래가 야구나 축구 동호회가 참 많아요. 예, 예. 근데 너무 이게 행복한 거야. 부부관계가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주말에 그 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자아실현 드려요. 부인이 뭐 대접을 해줘야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운동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 선수 생명은 괜찮을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동호회인데 제가 투수인데 지금 내일 110kg 던져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손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은 젊으니까 40대는 어떻게 버티는데 나중에 60, 70, 80 갔을 때 그 관절의 노화라든가 인대의 손상, 근육의 손상이 너무 걱정될 정도로 잘못된 운동들은 너무 과격하게 하는 거. 근데 운동은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무조건 좋은 거는 사실 가장 좋은 운동은 맨손 체조인 것 같아요. 태극권 같이 부드러운 운동, 우리 옛날에 새마을 체조 같이 그런 맨손 체조가 가장 나이가 들면서 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예, 여자들은 이제 뭔가 젊어지려고 하는 시술 네. 아니면 운동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데 남자들은 몸이 저처럼 참 잘 먹죠. 그 얘기를 우리 양소영 마담님 해주시겠습니다.